아니, 기주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점집을 다니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 분들, 답 있어? 답 없어요. 답 없지. 답 없는 거 아시면서 뭐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죠? 아, 그래도 한번 속 시원한 데 있나 속 싶어. 시원한 데 있나?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 우리 기주님은 무당 말도 안 들으면서 뭘속 시원한 걸 따져.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고 엎드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냄새를 맡아보고, 내가 느껴야, 인정하시는 분이라. 그죠? 대답을 하셔. 그냥 끄떡만 하지 말고. 그러신 분이 점집에서 무당이 얘기한다고 그거를 내가 느끼고 맛을 보고 내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만져볼 수 있겠어? 응? 그러지를 못하니 내가 내 마음을 꺾지를 못하고 가신다 하셔. 그러니 그 판란 속에서 살으셔야 되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사시면서 내가 내 몸뚱아리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랍니다. 응?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참 힘들다 한 일, 참 어렵다 한 일, 그런 일만 해오신 분이 기주님이셔. 맞아요. 어려서는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신 분이셔. 그러신 분이 팔자가 그렇다 보니 그거를 억누르고 역으로 가다 보니 정말 드세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기주님이시잖아. 맞아요. 그 외로운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 그래도? 그걸 어떻게 누르고 사셨냐는 얘기야. 힘들어서 어떻게 사셨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사람이 좋은 건 좋다 치지만, 나하고 예진혁부터 오래 알던 사람 이외에는 내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 기주님은 누구를 잘 믿지도 못해. 옆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해, 거부해. 그러신 분이 우리 기주님이셔. 그런 분이 지금 장사하셔? 응? 뭐, 주류 쪽으로? 노래방? 노래방도 주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더 멀어지고,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못 믿겠어.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그러다 보니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치자면 어디 가서 정말 많이 빌그레도 살고 싶어.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맞아요. 마음에 드는 데가 근데 우리 기준님 마음에 드는 데는 나도 우리 기준님 마음에는 못 들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뭘 웃어 웃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님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현실적이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서 내가 느껴봐야 돼. 그래야지 믿는 분이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 기준님이 그 세월을 살아봐서 내가 느껴봐야, 아, 그때 보살이 얘기한 게 맞았구나. 그 집에서 얘기한 게 맞았구나. 느끼시면서 인정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긴 세월이 가야. 그죠? 근데 저는 막 점보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많이 아이, 보진 점보러 않아요. 다니고, 뭐, 우리 기준님 뭐 누굴 뭐 믿어야 점을 보러 다니지. 근데 아, 요즘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지. 요즘은 되는 게 없으니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답답하겠지. 없어요. 되는 일이 없고 어쨌든 요새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애롭기도 한데 바탕 사람도 뭐, 없고. 나이가 먹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예진혁부터 외로웠잖아. 예진혁부터 외로웠고, 나이 젊었을 때도 내 주변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신 걸뭘 지금 와서 외롭다 쓰를래? 응? 그러고 우리 기준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기준님은 시간이 흘러야 이성도 내가 믿고 맡긴단 말이야. 응? 사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내가 겁을 내고 거부를 하시는 분이, 예? 그런 분이신 걸 뭘. 그럼 나는 48세 남자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 기준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뒤돌아 봐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그러고 여자로서 내가 행복하게 사랑받고 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 응?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거 언제나 생겨요? 우리 기준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기준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좀 기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커지면 우리 기준님은 만나실 수 있어. 주변에 사람은 있어. 근데 기준님이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뿐이야.
없는데. 없어? 예. 우리 집에 오면 다 없대. 그래놓고 결혼하고.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만 없는, 이거 방송 나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요. 어? 누군지 몰라, 기준님. 네, 알아요. 근데 저는. 근데 아직... 기준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님 주변에도 기준님을 쳐다보고 기준님한테 어? 대시를 하는 사람, 대시를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준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철벽을 쳐놨으니 그분이 다가가기가 쉽겠어? 어? 이야기하기가 편하겠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딱 그분들도 머리에 두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있겠냐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제 누구한테 좀 기댔으면 하면 사람만 만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올 수전에는 사람이 들어온다 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이야, 최악. 아, 올 수전에 올해는 만나지 마. 만난다 아... 하더라도. 아시겠어? 그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 어? 네. 자식은 누구든지 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하지만 너무 크다 소리가 나와. 응? 엄마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 아, 엄마니까 누구나 다 그랬는데 우리 기준님 그걸 도를 넘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어? 기준님 조금만 줄여. 그러고 나를 위해서 좀 사셔. 본인을 위해서. 에? 왜 본인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려고 그래. 응? 나를 위해서 좀 사셔. 아셨어? 지금까지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응? 잘 살고 있던 가정이 깨지고 나서 내가 혼자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 어? 그랬으면 지금은 이제는 나를 좀 위해서 좀 사셔. 아셨죠? 어? 그러고 우리 기준님 올해 네. 올해 그 지금 하시는 일 말고 네. 다른 거 하시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네. 그러면 그 일이 들어오겠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그래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일도 병행을 한번 해보셔.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는 정반대의 일이라 소리가 나와. 아, 어? 뭐 이렇게 문서를 쓰고 계약을 하는 일이 많다 하는 거 보니까 뭐 보험이나 부동산에 이쪽 같아. 응? 근데 그쪽 일도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셔. 근데 어? 지금 하는 가게는 소용없어요? 왜? 거기서 지금 그래도 벌어먹고는 살았잖아. 어? 근데 지금 시국 자체가 코로나기 때문에 많이 닫았었고 일을 못하고 장사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는 보고 왔다 치지만 이제는 좀 괜찮을 거야. 그 가게는 계속 괜찮아요? 우리 기준님 자체가 사람 자체를 많이 끌어들이시는 분은 맞아. 내가 철벽을 쳐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복은 있으셔. 어? 그러니까 괜찮으셔. 괜찮으니까 조금만 좀 기운 좀 내시고 화이팅을 하셔. 그러고 너무 외롭다 해버리면 기준님이 너무 가라앉아. 그러면 안 돼.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는 분이셔. 아 근데 요새 아주 추석 세고 더 바짝도 안 좋고 아주 올 들어서 하반기 안전이 더 죽겠어요. 모든 게 다 막혀가지고. 지금 어떤 장사든지 다 마찬가지야. 아니, 장사뿐 아니라 모든 생활 자체도 하는 일마다 하나 장사가 잘 돼야 생활이 잘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풀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밖으로 빠지는 추세고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여 안에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이 없어. 여기만 봐도 지금 유흥가잖아요. 근데도 여기 밖에만 봐도 사람들이 없어. 9시만 넘으면 끊겨 사람이. 무슨 저기 무슨 통금 시간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만 넘었으면 네. 괜찮아. 요번 양력으로요? 예. 양력으로 요번 달 해봐야 지금 10월? 중순이잖아. 그러니까 10월 달만 넘기셔. 그러면 괜찮아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응? 그리고 사람 언제 들어오냐고? 사람은 내년에 들어오시는 분 만나셔. 올해는 안 돼. 올해 들어온 사람 만나면
정말 내가 또 매가 살려야 돼. 나보다 연상 연하. 어떻게 연하라고 해줄까? 어? 모르죠. 연상과 연한가. 우리 기준님하고 동갑내기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사셔. 아셨죠?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건 지금 두 사람은 유부남은 유부남인데 없다며.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유부남인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주파를 주는데 그 사람은 만나지 말라니까 가정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거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 중인데 괜찮은가? 뭘 생각을 해. 만나지 말라니까. 올해는 만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고집에 우리 기준님하고 만나게 되면 원이 생기고 한이 생길 텐데 뭐 좋은 게 있다고 만나려고 그래. 만나지 마. 하여튼 오래 만나는 사람 무조건 안 좋네. 아니 오래 만나는 사람이 뭐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고집도 있고 뭐 여자한테 잘하는 게 없어. 내 거다 싶으면 그때부터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안 만나시는 게 나아. 아셨죠? 네.